그래도 오늘 1주년이니까. 1주년이니까. 네, V2인가? V1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더 해보시죠.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1주년 우리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한다는 그 난생 처음 안 하는 거더라고요. 거의 했더라고요. 근데 박정희도 진짜,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웬만하면 합니다. 전두환도 했을 거야. 웬만하면 합니다. 그때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네.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네. 조금씩 모여서 맥주 한 잔이나 하죠라고 했죠. 술은 맥주 술은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네. 모든 술은 안 끼는 데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1주년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얼마 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녀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 게요.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 한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어요. 맞아요. 한 달도 안 됐나? 3월 16일, 7일 요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한 달 좀 넘었네요. 그럼 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미국도 일주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일본에서 아, 그게 셔틀 외교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셔틀 외교. 셔틀 외교. 아, 좀 셔틀 하다가 이제 국정 못 보게 생겼어요. 이제 또 이제 어딜 가요? 아, 또 가는구나. 또가 이번 G7에 또 가요. 이게 착각하는 게 대통령실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그걸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 지지율은 내려간다. 비행기가 뜰 때 지지율은 내려간다. 취임 1주년에 우리 임세윤 소장님의 일갈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전 시기도 제가 애매했는데 네. 바로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지금 이미 합의할 거 다 합의하고 예. 다 뺏겨먹을 거 뺏겨먹기고 네. 다 줄 거 다 주고 영업선 1호로서 마음껏 다 퍼주고 왔는데 아니 미국 갔다 왔는데 또 뭐가 줄 게 있는데 왜 저기는 무슨 빚쟁이 독촉하듯이 왜 갑자기 오는 거야 일본에서. 희한하잖아요. 아, 기시다 네. 그거 왜 왔어요? 미국에서 그 미국 갔다 온 지 정말 며칠도 안 돼서 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랬던 전례가 있었나 싶어요. 보통은 이 정상끼리의 회담은 우리가 동선이나 이런 거 관리해야 돼서 그렇지. 그게 밑에 실무진들의 일이 많습니다. 임세수님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근데 며칠 만에 이게 또 한다? 아, 그 이상한 거예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취재 좀 해봤어요? 아니, 저는 제 추측으로는 좀 이상해서. 임세윤의 통찰. 한미에서, 일단 첫 번째는 한미에서 뭔가 이제 성과는 없었는데, 뭔가, 일본에서 봤을 때, 저 둘이 뭔가 나 빼고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불안했어, 기시다가. 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뭔가 뭐 둘이 조약도 맺었대. 사실 그 별거 아닌데. 안 읽어본 거죠. 핵협의. 둘만 하는 거. 그러니까 둘만 하는 데가 또 불안한 거예요. 네, 아무리 차관 보호 수준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게 뭔지 내가 한번 끼든가 봐서 아니면 하던가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얼른 후닥닥 왔죠. 자기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빨리 오고 했습니까? 맨날 그 저희가 일본 정상이랑 만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 했었는데 아주 엄청 버팅깁니다. 잘 알죠. 문구 하나 갖고도 뭐 아 그럼 못 간다 이랬던 일본이 그렇게 무슨 빗독촉하듯이 어린애 똥마렵듯이 막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상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오염수를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있었던 G7 전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에 별로 문제 없다. 괜찮네 라고 하는 거를 명분으로 네. G7에서 야 가장 가까운 한국도 괜찮대잖아. 이걸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위에서 시찰단 파견을 수용했다. 그래놓고 한국 전문가가 와서 한다라고 딱 뻥치고 말이야. 뻥치고. 근데 이제 이게 애초 뻥이었던 게요. 한일 정상회담 때 이 오염수 문제가 있었다. 의제 있었다라고 일본에 있는 그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우리 입으로나 정부 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아니, 말이 되냐.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수산물 어떡할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은 어떡할 거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방류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한국에서 여론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네 의제 있었던 거 맞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 있었어 없었어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오히려 그냥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래. 외신이 사실이 아니래. 그냥 그 말 말고는 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네. 한 말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이다. 최우선시한다. 라는 애매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건 그거잖아요. 방류하기로 했냐? 의제 있었냐? 하기로 했으면 네가 왜 결정하냐 그거를. 우리는 싫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게 해라 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한다. 아니 그 뭐 어마하나마나한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안 하면 뭐 최하시할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는데 은근슬쩍 갑자기 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하기로 했다. 아니 누가 검증을 했어?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예 방출하지 말라고. 오염수 방출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는데 왜 검증을 한다 그래. 그 이거 전제는 뭐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온 거라고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 솔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 알았을 거야. 알았죠. 얘기한 거야. 했으니까 지금 확인 참 그리고 거예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일본에서 누가 네. 물어봤을 때 시온인가 물어봤을 때 네.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설득해? 야 설득하려면은 뭐 시찰단 하나 좀 줘봐 뭐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찰단은 설득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시찰단은 저는 사실상 이건 확인 사살이다. 그리고 명분 쌓기다. 결국은 이게 안전하고 별 건강에 문제 없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찰단 하는 거다. 그 시찰이 뭡니까? 구경하는 거잖아요. 관람, 관광. 관광. 관광하러 가는 거지. 가서 뭐 볼 건데? 가서 맛이라도 볼 거야? 아, 내가 그럼 인정.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후쿠시마 그거 물 마시고 원샷해서 괜찮은 우리 인정. 그럼 내가 그 검증 인정한다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검증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서 구경하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아요, 거기 있는 게? 전혀 검증되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던 이거 위험이거든요. 다른 네.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겠다는 이거는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을 사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죽어도 안 된다. 그럼 나 못 따라. 뭐 이렇게 하고 내 팔목 자르고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국자라면.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거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진짜. 아, 또 화나네. 또 하나. 아, 나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흥분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 다른 후보자들도 있는데 윤석열만 하다 시간 나가겠어요. 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검증을 할 거다. 과학적 검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박 2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검증 1박 2일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네. 반나절 이상 걸리겠지. 아니 가서 또 이동하고 뭐 왔다 갔다 또 가야 설명 듣고 뭐 거기서 잠만 자고 오는 거. 그다음에 뭐 저녁에 뭐 한잔 하시나? 그렇지. 그러면서 막 아 형님 뭐 방출 후쿠시마 이게 후쿠시마에서 나온 생선입니다. 아, 생선에 한잔 드시죠. 아니 그러면 제가 그 안주를 후쿠시마 거기 있는 전부 다가 그 원전수 한 잔씩 해서 먹으면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원전수? 그것만큼 안전한 검증이 어딨어. 아. 거기 간 사람들이 먹겠다는데. 그거 또 와서 또 대통령실에 좀 갖다 주고. 쫙 돌려요.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알았습니다. 예. 근데 또 이 일본의 외교부는 이거는 그 검증이 아니다. 그냥 와서 보는 거다. 왔다 가. 왔다 가. 그러니까 진짜 일본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무슨 한국 국민을 뭐 모자리로 알아요? 그 모자리 당하는 이 정부는 뭡니까? 더 뭐 상등신이들이지 진짜. 알겠습니다. 윤석열 그 뭔 상이었죠? 아까 뭐 하여튼 뭐 머저리 상이라고 그랬나? 아니 머저리 상이 아니에요. 오염수 해양 방류 1등 공신상. 오염수 해양 방류 1등 공신상.